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저비용 항공사라고 있잖아요. LCC. LCC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목은 뭐, 주가 꿈틀대는 LCC 업계 재편과 자금 조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해서 티웨이 항공, 그 다음에 에어부산, 그 진에어 세 군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상장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그 LCC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티웨이, 에어부산, 진에어 이 정도 회사들이 있는데 뭐 글자 그대로 주가가 꿈틀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그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항공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주가라는 거는 항상 실물 경기에 앞서서 먼저 움직이게 돼 있고 그것이 뭐 예컨대 어떤 뭐 업종이나 그 하여튼 업종에 따라서 뭐 3개월, 6개월 선반영 되기도 하고 뭐 1년 선반영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신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그 몇 년 후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 뭐 LCC 업계는 워낙에 전반적으로 업계 상황 자체가 안 좋고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생 그 LCC 사들이 코로나 때 많이 정리가 될 걸로들 봤는데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조금씩 뭐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수요 회복을 노리고 지금 계속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백신 접종이 뭐 본격화되고 근데 이제 백신 접종 자체도 뭐 굉장히 또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뭐 꿈틀대는 수준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뭐 얼마나 이렇게 탄력 받아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대표적인 업체 세 군데 최근에 주가 그 동향을 좀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분명한 거는 작년에 한참 이제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 보였던 그런 그 주가 레벨보다는 여기서 이제 2021년도인데 2021년 들어와가지고 1, 2, 3월에 보여주는 그 주가의 레인지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그 상단에서 꿈틀대더라도 그 상단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주가의 패턴이 계속 이렇게 뭐 상향되어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뭐 계속 보합적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그 아시아나 항공 M&A하고 맞물려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 패턴이나 올해 2021년 들어와서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그 레인지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상향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에어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아시아나 M&A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뭐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작년 뭐 7월, 8월, 9월, 10월까지만 해도 주가 수준 자체가 이제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2021년 들어와가지고는 상당히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은 올해 들어와서도
크게 우상향하는 그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LCC 중에서도 어떤 수요 회복이 있을 경우에 그 수혜를 바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LCC 업계 그 통합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에어하고 에어 부산, 에어 서울 뭐 진에어 중심으로 해서 뭐 통합이 될 거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단은 지금 LCC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진에어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에어부산하고 그 에어서울의 이 통합 경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이 있고 이 한진칼 밑에 자회사로 진에어하고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에어하고 대한항공은 한진칼의 자회사로서 이렇게 수평선상에 있는 회사들이죠. 자회사.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할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하는 그 3자외적 유상증자에 대한항공이 들어가서 아시아나 지분을 한 60%대를 확보를 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 아시아나가 데리고 있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라고 하는 LCC도 마찬가지로 그 한진그룹 내에 한진칼 체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진칼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대한항공은 자회사가 되고 아시아나는 손자회사가 되고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은 증손회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지분율이 0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지분을 100% 다 가지든지 아니면 아예 지분율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시아나가 가진 에어부산 지분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내에 해소 기간 내에 아시아나 항공의 에어부산 지분을 100%를 가지든지 아니면 이 44%의 에어부산 지분을 외부에 매각 전 전량 외부에 매각을 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한진칼이 가지고 있었던 진에어하고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 에어부산은 그냥 외부에 매각해버리고 진에어하고 에어서울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에어부산까지 다 그룹 내에서 통합시키는 그 방안, 그 시나리오를 지금 여러 가지 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이게 한두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고 세네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에어부산을 그냥 대한항공이 가져가서 그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만들어버리면 전체 구도하에서 한진칼 입장에서 보면 에어부산은 또 이제 손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에어부산 자체를 그냥 진에어가 이 지분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에어의 그 자회사로 만들어서 뭐 향후에 뭐 합병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 대한항공도 자금 부담이 생기는 거고 또 진에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에어부산 지분을 최소 30% 이상 인수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이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 지분을 아시아나로부터 넘겨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진에어하고 대한항공이 자회사로 끌고 온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은 또 어떻게 통합 경영할 것이냐. 그냥 아예 합병을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각자 도생하면서 경영만 통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그 언론 매체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진에서 산은에 LCC 통합 방안을 보고를 했다면서 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명쾌하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없고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하면서 설설설만 계속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알 수가 없죠. 어떤 방안으로 갈지 분명한 거는 한진 그룹 내에서 어떤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추진할 거다. 그러니까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CC 업계에 이런 그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슈로는 뭐 상장사는 아니지만 우리 그 이스타항공 이슈가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월 달에 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법정 관리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월 4일 날 서울 회생법인이 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다시 말해서 법정 관리를 공식적으로 스타트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회사가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채권 신고를 다 받습니다. 채권 신고를 다 받고 또 회사가 지고 있는 채권하고 채무 관계를 다 신고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해서 또 확정을 해야 됩니다. 뭐 담보 채권 채무 관계도 있고 무담보 채권 채무 관계도 있고 그것을 다 확정을 한 다음에 그 관계인 집회를 열어가지고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채권자들끼리 그 회생 계획안에 합의를 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진정한 그 법정 관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는 그이 채권 채무 관계를 조사를 해서 지금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렇게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를 M&A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원 딜, 법원 M&A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주도를 해서 M&A 딜을 한다고 해서 법원 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법원 딜 같은 경우는 딱 프로세스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구지분이 있으면 그것을 대량으로 감자를 시키고 감자를 하고 나서도 대주주의 일정 지분이 있으면 새로 이 회사를 이스타항공을 사려고 하는 투자자한테 대주주가 남아있는 소량의 뭐 구주주 지분을 넘기고 회사가 또 신주를 발행을 해서 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을 해서 그 신주를 이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로 신규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 신규 자금을 가지고 회사가 뭐 시급한 어떤 채무를 해결을 하고 또 회사에 대한 운영 자금으로 쓰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신규 투자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채권 채무 관계가 다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권자들이 동의가 이루어진 단계쯤 가야지 회사의 본격적인 그 M&A를 진행을 할수 있는데, 지금 LCC 업계 상황이 워낙 안 좋고, 계속해서 법원이 뭐, 이 회사를 그 법정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냥 M&A를 진행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 이 밝히기를 법원이 M&A 추진 허가를 했다. 그래서, 원매자가 있으면 인수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사가 엊그저께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 기사를 잠깐만 보면 이스타항공이 밝히기를 법원이 M&A 추진을 허가를 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M&A 허가 전에 채무 채권을 확정해야 되는데 뭐 좀 시급성 을 고려해서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이스타항공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그 이상직 의원이 대주주로 뭐 있었고 그 뭐 아들 딸이 뭐 이스타 홀딩스를 통해서 이스타 항공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작년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타 항공 조종사 노조에서는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이번에 법정관리 이후에 채권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채권의 정확한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져야지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믿고 이 회사의 상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뭐 지금 또 LCC 업계 내에서는 또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타 항공 이슈가 지금 우리 상장되어 있는 여기가 누가 M&A하고 어떤 방향으로 회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에어부산이나 뭐 진에어라든지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진그룹의 LCC 통합의 이슈라든지 뭐 이스타 항공 이슈라든지 상장되어 있는 그 LCC들의 그 꿈틀대는 어떤 주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티웨이 항공하고 에어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두 항공사의 그 자금 조달 방식과 그 자금 조달 방식의 지금 특징, 일반적이지 않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1부에서는 티웨이 항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부 넘어가서는 에어부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티웨이 항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자, 요 화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다트. 다트에 들어가가지고 회사명 티웨이 항공을 넣고 뭐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공시가 뜹니다. 이게 보니까 우선은 이제 사업 보고서 공시. 2020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가 되었고요. 3월 23일 날 거기에 며칠 앞서서 3월 17일 날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아, 티웨이 항공이 3월 달에 유상증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사업보고서 공시가 지금 나와 있구나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업보고서 들어가서 이 회사의 사업 내용하고 또 재무제표 숫자들을 좀 보시고 특히 재무제표 주석에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 2020년도에 이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생존을 해왔고 지금 이번에 3월 달에 실시하는 유상증자 자금 조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부터 한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다트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죠, 그죠? 왼쪽에 보면 쭉 뜹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재무에 관한 상황, 뭐 이사회, 주주, 임직원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이 쭉 뜨는데 저는 여기 회사의 개요 중에서 자본금 변동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회사의 어떤 증자라든지 감자에 따라서 자본금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회사가 혹시 전환사채 앞으로 주식으로 전환되어서 자본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환사채는 어떻게 발행되어 있고 얼마나 상환을 했고 미상환 금액이 얼마나 있고 또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게 언제 어떻게 발행이 되었고 미상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티웨이 항공의
옛날 거는 이제 그냥 제가 다 날려버리고 2018년도 이후에 그 증자 상황만 이렇게 표를 한번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보면 2018년 7월 달에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한 거는 IPO 때문에 유상 증자를 한 겁니다. 회사 상장을 위해서 일반 공모로 신주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IPO 유상 증자가 18년 7월 달에 있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가 그 유동성이 말려서 자금 조달을 한 것은 작년 11월 달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11월 16일 날 무상증자를 거의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주당 0.2주를 무상으로 분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무상증자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무상증자를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그 유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아 내가 이 회사의 실권주 투자에 참여를 해서 주주가 되면 이 회사에 그 무상 배정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유상에서 실권이 발생되더라도 그 실권주 처리할 때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뭐 속되게 말하면 미끼? 그 미끼성으로 이게 이 무상증자를 실시를 한다. 그렇게 봐도 뭐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유무상증자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제1회 전환사채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100억 정도 보니까 만기가 20년에 발행했는데 25년이 만기니까 5년 만기 전환사채를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했네요. 요거 산업은행이 그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간산업 뭐 구조조정 지원 자금 성격의 뭐 CB 인수인지 뭐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산은이 CB 100억 원을 인수를 했고 나중에 혹시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는 주당 전환 가격이 1,751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트 화면에서 보니까 지금 3월 달에도 티웨이 항공이 유상 증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상 증자,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본론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론이니까 요게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유상 증자 결정 공시가 3월 15일 날 나왔는데 보니까 보통주 발행이 아닙니다. 표에 보니까 보통주는 없어요. 없고 기타 주식. 이 기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우선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우선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 전환 우선주, 우리가 CPS라고 하는 CPS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환권과 전환권이 같이 붙어 있는 상환 전환 우선주, RCPS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주식은 우선주인데 어떤 형태의 우선주인가 하는 것도 이 공시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바로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주식의 내용에서 전환 우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CPS구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우선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유상증자 전에 이 회사는 1억 1000만 주 정도의 그 보통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주만 해서 한 3100만 주 정도 발행을 한다는 거죠. 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증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가액은 2,512원, 주당 2,512원으로 계산을 해서 발행을 한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선주는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전환 비율은 1대1이다. 그러니까 우선주 한 주하고 보통주 한 주를 바꿔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환 가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전환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다. 물론 주가 흐름에 따라서 전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공시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계산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 주가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전환 가격을 낮추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구나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우선주를 그 보통주로 다 전환하게 되면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는 3,100만 주 정도 된다. 이 앞에 이제 표에서 본 그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우선주 한 주당 1의결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선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선주는 무의결권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행하는 우선주는 한 주당 1의결권을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그 우선주에는 분명히 배당에 있어서 우선 배당권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보통주에 비해서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보통주에 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의 우선 배당 조건이 붙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결권까지 부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선주에 대해서 그 배당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이게 무의결권주이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서 특혜를 부여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배당에 있어서 특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결권까지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발행하는 회사에 비해서 이 투자자가 지금 우위에서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 자금에 쪼달려서 지금 자금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협상에 있어서 회사가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우선주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LCC 업계의 상황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참가적 누적적 조건이다. 발행가의 기준으로 연 1%의 우선 배당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뭐 그냥 이거 뭐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보통주 배당하고 나서도 남는 게 있으면 뭐 우선주 주주들이 거기에 또 참가할 수 있다. 또 뭐 만약에 이익이 안 나서 어떤 한 해에 배당이 안 되면 그 안 된 배당을 그 다음 해로 넘겨서 계속해서 배당을 못 하게 되면 계속 그 배당 의무를 누적시켜 나간다 뭐 그런 조건이니까 이거 역시 투자자한테 상당히 비누적적이거나 비참가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 이후로부터 10년 동안인데 만약에 이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말해서 이 우선주의 만기일이 경과하면 이 전환 우선주는 그냥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선주를 누가 인수하느냐? W 밸류업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JLK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운용회사가 만든 이 우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 투자 목적 회사라는 거죠. 그 회사 이름이 W 밸류업 유한 회사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JLK 파트너스가 그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LP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 투자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LP들의 자금을 이 W 밸류업이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집어넣어서 법적으로는 W 밸류업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우선주는 뭐 1년간 보호 예수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 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한 가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전환 비율이 1대1이다. 우선주 한 주를 보통주 한 주로 바꿔준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그리고 지금 발행 가격이 우선주 주당 발행 가격이 앞에서 보니까 뭐 2천 몇백 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제가 예를 하나 가장 간단한 숫자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사가 있습니다. 전환 우선주를 100만 원어치를 발행을 합니다. 자, 주당 그 전환 우선주 발행 가격은 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 우선주를 몇 주를 발행하냐면 100주를 발행을 하죠. 기존에 발행된 우선주는 없고요. 자, 100주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발행할 때는 전환 비율을 1대1로, 다시 말해서 우선주 한 주를 보통주 한 주로 바꾼다. 전환 가격은 1만 원. 이제 발행 가격인 만 원이 역시 최초에는 전환 가격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교환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의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전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우선주라고 하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주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 이 A사는 뭐 기존에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는 없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상장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비상장 주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 가격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주가의 흐름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사의 보통주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하락하는 폭에 맞추어서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이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만약에 달봉이가 이 회사의 그 전환 우선주 CPS를 여기 발행된 CPS 100주를 전량을 달봉이가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전환 가격이 만약에 8,000원으로 조정되었다면 전환 비율은 1대1이 아니라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1.25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환 비율 자체가 1대 1.25로 조정이 된다는 거죠. 전환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네. 만 나누기 8,000으로 해서 1.25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봉이가 이 CPS 1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면 보통주 100주를 받는 게 아니고 보통주 125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주 곱하기 8,000원으로 해서 달봉이의 최초 투자액인 100만 원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전환 비율이 1대1이라고 해도 주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 가격을 낮추어 주게 되면 그 비율은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1.25가 될 수가 있고 1.5가 될 수가 있고 1.3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CPS 투자할 일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점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